하러 나왔고요. 우선은 시에나 먼저 주행해 보겠습니다. 첫 느낌은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체 크기 대비 상당히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디젤 엔진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 환경에서 뭐 대시보드 앞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룸에서 이렇게 오는 진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쾌적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차체가 엄청 길잖아요. 긴데도 차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없어요. 사실 이제 좌우폭으로 좀 넓은 느낌은 있는데, 차가 크고 길다 이런 느낌은 실제 대비 좀 적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차체는 큰데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가벼운 편이에요. 조금 이따 타볼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이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무거운데, 도요타 시에나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도 오히려 카니발보다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사커맘들,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등교시켜주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 아주머니 운전자들이 많이 타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 타겟층을 고려한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열 승차감은 뭐 정숙한 거와 더불어서 제가 느끼기에 뭐 불편한 점은 못 느꼈고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제가 앉아있는 포지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앞에가 잘 보입니다. 앞에가 전방 시야가 좋은데, 이 부분은 카니발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카니발은 좀 더 창이 더 넓고 개방감이 좌우측에 더 있고요. 시에나는 약간 SUV처럼 높기는 한데 카니발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감이나 운전 시야 이런 부분을, 그런 게 중요하신 분들은 카니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차하고 있는데도 뭐 시트가 좀 많이 푹신푹신한 편이죠. 부들부들한 편인데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바닥, 발바닥, 제가 닿아 있는 이 차 바닥도 진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이 구동되는 소리는 조금씩 들려요. 예,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별로 개념치 않으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이실 것 같아요. 진동 같은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돼 있네요. 가솔린 RV 차량의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니발은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디젤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에나에 탑재된 엔진은 3.5L V6 가솔린 엔진으로 301마력에 36.4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요. 사실 3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력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가속 페달을 꾹 한번 밟아볼게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가속력이 괜찮습니다. 300마력이라는 수치 자체가 작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가솔린 엔진답게, 자연흡기 엔진답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느낌들이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고요. 가속 성능이나 가속 반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 덩치를 생각하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신호에 걸렸는데 다시 한번 치고 나가볼게요. 근데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 취향에 맞게, 미국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상당히 선호하고 또 대형 SUV에도 가솔린 엔진을 적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런 취향들을 고려해서 시에나도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국내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보면,
되게 풀가족은 지금 처음 해봤는데 의외로 나름대로 날렵한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네. 디젤 엔진이 줄 수 없는 매력이죠, 이런 부분이. 예, 그래도 나름 3.5리터 가 꽤 큰 배기량 엔진을 적용했고, 가솔린 엔진으로. 그리고 나름대로의 출력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매력들, 이제 RV 차량을 타면서 주행 퍼포먼스를 바란다는 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나는 아빠로서 애들 태우고 탄을 타지만 그래도 조용한 가솔린 엔진에다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출력을 갖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 시에나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8단으로 다단화를 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연비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RV 차량답게 변속 충격은 거의 없어요. 가족을 위한 패밀리 RV 차량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이제 RPM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변속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변속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이제 세팅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급을 생각하면은 변속되는 이 타이밍이나 속도 이런 부분은 결코 느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면은 근데 이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고속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단수를, 변속기 단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엔진 회전수를 줄여야지 연비가, 좋은 연비가 나오는데, 그런 성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한 70km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도 8단까지 있잖아요. 근데 한 5단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니까 5단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오히려 연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이렇게 기어 단수를 고단으로 올리고 엔진 RPM을 적게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세팅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편안함을 주려고 한 흔적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요철을 만나거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만났을 때도 막 이렇게 튀거나 불편하게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서스펜션의 느낌이 고급스럽거나, 고급스러운 차를 탔거나 아니면은 승차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이제 편안한 세팅을 하긴 했는데 좀 서스펜션이 좀 신경질적으로 약간 반응할 때는 보면은 약간 텅텅거리는 느낌이 종종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역시 아주 고급스럽게 세팅되진 않았다. 하지만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은 찾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와인딩 코스에서 서스펜션을 한번 테스트를 조금 이따 해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고급스러우려고는 했으나 좀 부족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꾸준히 해보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대배기량 엔진을 적용한 장점이 나타나네요. 보면은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나름대로 큰 차체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가속력을 충분히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속도 영역에 원하는 가속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가속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앞차를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성능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은 카니발보다 더 나은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 이제 브레이크를 처음 밟으면은 바로 제동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조금 밟고 나서
좀 더 꾹 눌러줘야지 이렇게 제동력이 증가하는 타입이고요. 브레이크는 뭐 일반적인 수준이다. 앞으로 아무래도 차체의 무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쏠리는 느낌은 좀 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급제동했을 때는 좀 더 앞으로 쏠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연비는 지금 6.6km, 예, 리터당 6.6km 정도를 주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트립상에 나오는데 주행을 좀 더 해보니까 한 7 정도? 예. 리터당 한 7km 정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디젤 엔진보다는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네. 연비 운전을 조금 더 하면은 한 7.5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듭니다. 네. 그래서 6.7에서 한 6.5에서 7.5 정도 요 정도까지 연비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만족스러운 부분은 고속 안정감도 괜찮고요. 100km 이상에서의 속도에서도 안정적인 느낌이 양호하고 또 좋은 점은 저속에서나 중속에서나 고속에서나 일반적인 차량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차량의 거동,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좀 더 적응이 된다면 운전하는데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열의 소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차량은 2열이나 3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차종이기 때문에 윤기자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저 네.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2열 승차감하고 3열 승차감을 알아볼게요. 네. 2열에 지금 계속 타고 왔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일단 이 시트 자체가 제가 아까도 굉장히 푹신하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체가 약간 흔들릴 때도 굉장히 잘 그 진동음 같은 거나 이런 소음 같은 게 아주 잘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1열만큼이나 2열도 괜찮아요? 편하네요? 네, 저는 근데 1열이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낮게 되어 있잖아요. 네. 2열은 아무래도 이게 오토만 시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차체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높다는 거죠? 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멀미 날 것 같아요, 혹시? 좀 멀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살짝 날 수도 있어요. 무릎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굉장히 넓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시에나는 그렇죠. 카니발은 좁잖아요. 그죠? 너무 네. 좁더라고요. 네. 시에나는 정말 여기에 뭔가 공간 하나를 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데 이렇게 약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답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예. 좀 되게 뚫려 있어가지고 좀 쾌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2열 승차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헤드레스트 빼고 좋다. 좋다. RV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와인딩 코스를 탄다는 게 좀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차체 강성이나 이런 부분들, 성향, 서스펜션의 성향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잠깐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급제동을 하지 않아도 아무래도 조금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은기자. 네. 네. 브레이크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좀 급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오! 많이 쏠리죠? 상당히 많이 쏠리는데요? 네. 생각했던 것만큼 쏠리는데 2열에서 와인딩 코스를 탔을 때 상당히 불쾌한 승차감을 줄 거예요. 토하는 네. 거 아니에요? 토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그래도 잘 참아보세요.
예, 참아보고 느껴보세요 한번 어떤지. 네. 지금 이렇게 좀 빨리 달리니까 첫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 괜찮아요. 직진 주행이어가지고. 그래요? 상당히 정숙했는데 네. 차가 90km 이상 이제 속도가 올라가니까 100km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충절음이나 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좀 느껴지네요, 그죠? 와인딩코스를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확실히 출력이죠. 나름대로 서스펜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게를 하중을 받았을 때 하중을 받는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무너지지만 그래도 그 무너진 상태로 무게를 받쳐줍니다. 하중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타이트한 코너인데 일반적인 그런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타이트한 코너를 빠르게 돌아갈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서스펜션이 받쳐주는 느낌이라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일반적인 분들이 주행을 하셨을 때도 안정성 있는 주행을 바탕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중이 차량이 돌아갈 때 하중이 딱 쏠리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무너진 다음에는 딱 받쳐줍니다. 예. 이제 이런 게 안 되면은 불안한 운전자가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중이 계속 무너지는 느낌인데 왜 이러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딱 어느 정도 쏠린 상태에서는 딱 그 무게를 지탱해 주니까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주행을 할 때도 상시 사륜구동 방식이라는 게 사실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냥 전륜구동 차량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윤기자를 지금 3열에 앉혔는데요. 네. 3열에 앉아있는데 그거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워낙 넓어가지고 농담이고 근데 지금 이 룸미러로 보이는데 엄청 멀리 있다. 차가 확실히 크긴 네, 크다. 크긴 크네요, 진짜. 길이기 때문에 예, 공간이 네. 굉장히 넓게 있어요. 3열 공간은 어때요? 3열은 일단 시트가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1, 2열처럼 감싸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낑겨 앉으면은 좀 여성분들은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분 정도. 3명이나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세 분 정도 낑겨서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앉기에는 또 괜찮은 공간인데 이게 2열 공간에서 이제 이 오토만 시트를 당기기 위해서는 2열을 좀 뒤로 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성인 남성분들이 앉기에는 상당히 레그룸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레그룸이 부족하고 헤드룸은 어때요? 헤드룸은 제 키에서는 한 주먹이 한 개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도가 얘는 사실 기본 각도가 각도는 괜찮은데 이 헤드레스트가 평평한 거는 장점이지만 약간 뒤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승차감은 어때요? 승차감은 아무래도 가장 뒤쪽에 있어서 이 잔진동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잔진동.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 노면이 좀 거친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어떻게 보면 바퀴랑 가깝거든요. 뒷바퀴랑. 네네 맞아요. 네. 뒷바퀴에서 굴렸을 때 뒷바퀴를 굴릴 때 이제 뭐 노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면을 익는 느낌 같은 게. 그렇죠.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2열보다 어때요? 2열보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약간 좀 글쎄요 저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공간이에요. 그래요?
2열 대비 훨씬 떨어져요? 훨씬까지는 아니에요. 훨씬까지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윤 기자를 2-3열로 출장을 보냈고요. 이제는 차를 갈아타서 카니발을 비교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